올리장의 로펌 TV 방송을 꿈해볼멍 기다렸다.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어제 유튜브 억압당했잖아. 아니 어제 행사 끝나고 집에 와서 샤워 딱 바로 조지고 바로 그냥 딥슬립했어. 그게 한 9시인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잔 다음에 이제 딱 일어났거든? 12시인가 그래. 핸드폰을 켰지. 유튜브를 키니까 아니 사라케 양반들이 올려놓은 이제 훈령상. 근데 거기 썸네일에 아니 카멘 면상이 씨발 나와있는 거야.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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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하면서 그러니까 하면서 핸드폰 집어 던진 다음에 아이씨 유튜브 오늘 아예 봉인 바로. 자 그러면은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카메라는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되나? 어? 크로마키도 해야 돼? 아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나에게 긴장감을 주는 거지? 그 정도인가? 오늘은 카멘의 이야기를 좀 제가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냐? 제가 카멘 이야기를 시작하면 지금 준비 중인 3대장님들이 못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못 갑니다. 아니 도대체 뭘 준비했길래 그래? 아니 얘가 도대체 뭔데? 관문이 뭐 줄어들었는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골드가 이제 아마 그죠? 얘네들이 얼마나 깔까 아니면 유지를 할까 뭐 유지해준다는 얘기도 있던 것 같고 뭐 이제 요거는 이제 병탁팀장님께서 골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네 아브레슈드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드는 대신 하얀계를 하드 네. 그리고 이약한 노마를 같이 좀 올리면서 어느 정도 컨텐츠의 레벨을 맞추고 그러니까 이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하드가 망골이 안 넘네. 근데 여전히 3관문까지는 그냥 갈만한데? 저 정도면은? 딜컷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6관문도 이제 딜컷이 좀 될 거잖아요. 근데 딜컷도 못해봐! 첫 번째 이제 군대장 스킬이죠. 메테오가 첫 발생만 체력 기반으로 하고 이후로는 이제 시간 기반으로 변경을 시간 했습니다. 시간 기반으로. 네. 그리고 3위 패턴을 한 이후에 발생하는 기믹은 다 스킵 가능하도록 같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패턴 변화가 좀 있죠. 수정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특유의 보호막을 없앴으니까요. 바로 때려잡고 넘어가시면 돼요. 추격만 때리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에스터 게이지 그냥 기다려야 되는 네.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서요. 그 부분도 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2관문은 저희가 없애기로 했고 이제 내부 딜 안 걸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3관문. 우리 이제 영주 패턴 뒤에 숨어있던 녀석이 있어요. 이 부분 이제 수정 내용 말씀드리면요. 별은 3개에서 1개로 줄였고요. 1개. 육각형과 팔각형은 두 개로 줄였습니다. 두 개.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별딜 안 구하셔도 됩니다. 오~ 진작 이렇게 했어요. 이거 다 즐기고 나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상하탑이 있어요. 저 라카이서스. 라자람보다 라카이서스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뒤로 갈수록 어려워져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단순히 난이도만이 아니라 저쪽이 좀 불쾌한 게 좀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위치에 구슬이 떨어질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와 13일날 그러면 싹 다 들어오는 거네 저게. 자. 그 올라가서도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팀장님도 한번 떠들었잖아요. 그죠? 정말 정말 어렵다 얘기하셨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제가 먼저 했죠. 그렇죠. 바로 바텀 지어주네. 이 난이도 얘기를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카멘 난이도 어떻습니까? 1, 2관문은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 이게 맞기는 해. 일리아칸과 상아탑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어려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윤리관문이 잠깐만 이게 무슨 숙련도가 좀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후부터는 네. 좀 쉽게 성공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좀 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만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네. 카멘부터 이제 어려지기 네. 시작하는데요. 일단 카멘의 큰 공격들은 꽤나 아프게 들어옵니다. 이제. 한번 맞아보시면 헉 네. 약간 이런 이거 약간 헬 컨텐츠처럼 데미지가 들어온다는 건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번 카멘 같은 경우에는 기믹도 기믹이지만 피지컬 난이도를 좀 높였어요. 아 이거 되게 힘든데. 그리고 뇌지컬도 조금 요구를 합니다. 어? 잠깐만 아니 아크라시아 주자니까 이럴 걸 만들 거면은 뭐 어떻게 얻게라는 거야? 저희가 이제 절망적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린 건 결국 어쩌면 4관문일 수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4관문 난이도 한번 설명 주시죠. 어나더 레벨? 어나더 레벨. 와 뭐야? 최소 일주일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아, 우리 그 문어 있잖아요. 문어. 그, 네. 어? 그 팀의 문어. 맞습니다. 아, 우리 쪽 문어가 하나 있어요. 항상 마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얼마가 예측하셨어요? 3관문까지는 이틀 걸린다고 하셨어요. 아, 3관문까지는 이틀. 그리고 4관문은 네. 7일 걸린다고 하셨어요. 그럼 합쳐서 9일. 와 그러면 첫 주클이 거의 뭐 대충 봤는데 네. 3관문이 막 3단 변신을 하던데. 어? 스포를 해줬어! 3단 변신! 예정이 없던 건데. 네. 그 어쨌든 그래요. 네. 네. 어쨌든 게임인데 우리가 뭐 영원히 안 깨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선을 한번 그어보죠. 퍼크리 일주일 안에 나오면 패배. 만약에 일주일 안에 못 깨시면 우리 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상이요? 잠깐만요. 밥 줘! 그, 제가 조금 인간적으로 얘기해보면 저희가 물론 이 게임을 서비스하는 개발사 입장이고 운영하는 운영진이지만 대결은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어? 봐봐요. 뭐? 보상? 어. 뭐 드릴 수 있어요. 못 계시면은 보상 있나요, 저희? 어? 어허, 성취! 성취감. 야, 뼈 때리시네.
야 누구냐 이거? 좋네. 저희는 성취감을 보상 선물로 받는 걸로 하죠.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퍼클 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 오늘 카멘이잖아요. 좀 서운했어. 퍼클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와. 네 이벤트 이름은 이제 카멘 더 퍼스트라는 이름이고요. 와. 야, 근데 간지 난다. 유물 칭호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나운스가 전체 8명에 딱 뜹니다. 우리 모험가 분들 몇 등까지 좀 이런 거를 해주실 건가요? 네, 10등까지 준비했습니다. 10등까지 합니다. 와, 뭐야? 트로피! 아니 1위가 너무 싼데 이거는? 3관문 5,500골드. 와. 하드는 네. 1관문이 5,000골드. 5,000골드. 2관문 6,000골드. 오. 3관문은 9,000골드. 9,000골드. 이게 잠깐 4관문도 있잖아. 설마 12,000골? 3,000골? 2만. 우와! 1,000골드. 뭐? 오! 야,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베른 남부 혼돈의 혼돈의 혼자. 네. 어 의자 주나? 어 나오고 있네요. 근데 어떠신가요? 최근에 나온 좋아요? 어디서 많이 보던 어디가 이게 씨 왜 존나 웃기네. 저희가 4관문에 배치를 하려고 했다가 네. 새로운 걸 준비하고 3관문 보상으로 아 3관문 이번에 이제 네. 드리는 영예 네. 보상은 네. 카양길 단계처럼 네. 직접 획득을 하시는 종류는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3관문 클리어 했을 때 하드 난이도요. 네. 경매 보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약간 와우하고 던파 같은 개념으로다가 4관문 보상을 좀 얘기해 주시죠. 4관문 보상은 먼저 보시면서 야. 이거 좀 마음에 드시나요? 이거거든. 이거거든. 네. 이클립스 버전은 3관문과 마찬가지로 네. 경매에서 얻을 수 있지만 오리지널 버전은 클리어하는 업적에 따라서 보상으로 다섯 번. 네. 사실 다섯 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어, 그렇지. 이론상 10주, 11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 부캐 다섯 캐면 일주일간. 이번에 너무 보여주고 싶으신 게 많으시다 보니까 예고편 영상에 많이 아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파워가 약한 수준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파워가 약한 수준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카멘 예고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트라니아의 절반을 홀로 평정했던 어둠의 검사가 있었다. 악마조차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그분은 어둠 군단장이 되었다. 오거라, 어둠의 바라트론으로 숭배받으소서. 어둠의 군주시여. 아니 좀 지랄맞네 패턴이. 잠깐만. 잠깐 많이 치라. 오. 잠깐만. 어이. 뭐야? 안전지대로 가고 있는데 컬러. 와, 설마 낙사당하나? 설마 나. 와, 뭐야? 오. 오, 저건 죽은 거 아니야? 캐사! 저거... 잠깐만, 저거 맞으면 죽어. 우와! 뭐야! 잠깐만! 오? 아니, 범위가 너무 넓...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게 빙산의 일각이. 사실 그래서 이제 차 군단장의 어떤 보통 스킬 같은 경우를 그 정도의 묘사를 이제 카멘에는 평타해. 미친 거야? 아니 잠깐만,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아까 영상 살짝 봤는데 범위가 너무 넓더라 카멘은. 환경조차 유저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무슨 뭘 만든 거야 도대체? 에스더 카단이 참전을 합니다. 처음이죠. 이제 마지막 에스더 스킬이 나오는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설명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할 만한 수준의 이펙트가 터집니다. 유저분들이 카단을 딱 쓰는 순간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거를 뭐 정확하게 스포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거나 역대급 뭔가 이펙트가 터지는 거는 제가 살짝 봤습니다. 오~ 역대급이라고 부담스러웠다며? 근데 역대급이라는 단어를 또 쓴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출시 전에 카멘 레이드를 가장 많이 해보신 분들인데 카멘 레이드 난이도 어떻습니까? 정말 뭐야? 무슨 반응이래? 3관문까지는 쭉 진행을 하면서 생각보다 카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나 했는데 3관문 때부터 약간 좀 매운맛이 있긴 있었어요. 4관문을 넘어갔는데 이거 할 수 있나? 라고 묻게 되더라고요. 난이도가 꽤 높게 잡혀있어서 지랄난데 잠깐만 이분이 할말충이라고? 그런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해? 4관문을 하면서 네. 내가 그동안 너무 오만했구나. 예전에는 그냥 딱 하고 이거 고치자 고치자 하는데 아직도 트라이를 하는 거죠. 4관문 저희가 이제 마무리 밸런스 법단 얘긴 한데 그동안에 발탄부터 아브레슈드 해까지 쭉 만들어 오면서 걸렸던 기간 중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밸런스를 잡았습니다. 4관문 클리어를 위해서 팁이 있다면 좀 저희 파트에 있는 테스트 같이 하시는 분들도 실력 굉장히 출중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4관문 진행하다가 멘탈이 나가시더라고요. 멘탈이 갈린다고? 파트원들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가야 되는 것만큼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아니 너무 겁을 계속 주시는 거 아니야? 어떻게 좀 뭐 3관문, 4관문 음악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3관문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요. 아, 그럼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4관문 전투극을 업데이트 10일 전이죠. 9월 1일에 컨펌을 올렸는데 컨펌이 안 됐습니다. 아, 겉당했어? 아르고스는 이틀이었는데 10일이면 5배나 되죠. 아르고스는 이틀이었는데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아니 사관문을 너무 가려놓는 아니 궁금해 지겠네 진짜. 로스타크의 서버 팀장님을 서버 팀장? 서버 팀장님 우리 소개 한번 해주세요. 유저분들에게 로스타크 서버 팀 김강호라고 합니다. 이 사람 왜 이래 이 사람. 특히 좀 이번에 카멘 레이드는 좀 어떠셨나요? 뭐 발탄부터 해가지고 계속 군단장 레이드를 개발해 오면서 네. 참 기상천외한 레이드를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발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안 될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아니군요. 안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굳이 점점점 다 개발을 해드리긴 했는데 이번에는 좀 정도가 심하더라고요. 예전 안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건 아니라서 네. 아니 재밌네. 다음 번에는 좀 카제로스도 남았고 여러 가지 남았는데 뭐 지금 카메보다 더 좀 요구를 드려도 괜찮은 거죠? 네, 뭐, 안 될 거? 안 될 거? 해야죠, 노력하면. 안 되는 거 아닌데, 이, 뭐야, 이거. 서버팀, 어떻게 잘 정돈이 되고 있는 거죠? 아, 네. 이 사람, 아, 이 사람 진짜인 것 같아. 때마다 테스트하고 이슈가 끊이지 않던 것 같아요. 쿠프 때는 뭐 횡스크롤 하며 쌓였다 양반. 물 차오르는 것 쪽에서 버그가 또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개고생하고. 마운드 시스템도 새로 들어. 다 해주셨잖아요. 근데 다 해주셨. 네? 네 뭐 하긴 했죠. 근데 하긴 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뭐야 왜? 넘어가겠습니다. 더 말해줘. 뭐야? 고생했습니다. 왜 갑자기 왜 그러? 아씨. 배스칼 또 아까 전에도 좀 잠깐 얘기는 했지만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네 이전에 봤던 거랑 좀 다르기는 하네. 이게 색깔이 바뀌었네요, 그죠? 아니 강선영 저희가 이제 가디언 토벌을 1회로 이제 줄이다 보니까 배스칼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이 시간을 조금 늘려 보았습니다. 플레이 시간이 살짝 늘어나네요. 네네. 그러면은 보정의 하드가 있었거든요. 보상이 좀 가디언 토벌 말이에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그 레벨 상승폭에 비해서 보상이 좀 짜요. 짜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서로 칼 찌르는 거 있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우선은 네. 이제 1회로 줄면서 보상에 대한 감성 조금 올라갔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네. 그거보다 저랑 협의하신 거는 저랑 협의하신 정비소에서 내려가셔서 네. 포탈을 타시면은 빠르게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네. 저만 좀 불편한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포탈의 위치가 네. 네. 진라인을 타고 내려와서 네. 꼭 저렇게 한번 돌아서
가야 야! 첼로 갈 수 있었나? 아, 패타 만들 수도 있지 않았나? 맞다, 맞다, 그러니까, 맞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 뭐 이런 거 뭐 보상이랑 한번 같이 보상이라고 해주시면은 왜 싸워 여기서? 싸워라. 자, 지금부터 서로 여기서 죽여라. 그리고 이제 기억에 오르고 왜 이렇게 웃으세요, 팀장님? 문득 생각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제 출입춘기라 이제 잘 하진 않는데요. 네. 뭐 불편한 또 뭔가 예 네. 기억에 오르고 그래서 뭔가 불편한 게 드신 거죠? 아니 뭐 사료 이거 제가 전에 아 밥 줘. 사료가 무슨 뜻인가요? 사료가 뭐예요? 뭘로? 뭘로? 자. 야 뭐야 뭘로? 자. 뭘로 뭐야? 우리 유저분들 그런 얘기 안 쓰시잖아요, 그죠? 뭐라고 하시죠? 밥 주세요. 수라상 준비해봤습니다. 수라상. 네. 저 자꾸 때려보시는데 얘기하시고 싶은 건 어떤 놈이 갑자기 쇼케이스 하자고 그래가지고 네. 어떤 놈이 갑자기 네. 근데 그 어떤 놈이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근처에 어떤 놈이 근처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로스타크의 궁극의 합작품 분단장 레이드 카멘을 아무쪼록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진짜 재밌네. 이런 것만 봐도 재밌어. 그리고 여러분 제가 디렉터를 그만두고 이 거를 제가 소개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오? 네 제가 소개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왜 극장으로 여러분들을 불렀을까요? 오? 왜? 시네마틱. 오? 시네마틱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아 그거야? 왼쪽에 있던 영상인가? CG 트레일러 보시죠. 와 잠깐 4K로 보라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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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야 웬일이야. 와 뭐야 씨발. 오 개지려. 뭐가 떨어지고 있는데? 오. 소리 좀 어떻게 해줄까? 괜찮나? 오 시네마틱? 아까 봤던 그거네. 그 일러 아브레슈. 허. 그사 피샤 스히 포마라. 오? 오. 루테란. 와. 오. 오. 7년이야? 아, 과거가 아니라 현재야?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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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잘 만들었네? 뭐지? 그 지뢰. 어, 그러게, 나 왜 안두인이 보이냐? 잠깐만. 나 왜 안.
바닥. 오, 소리 씨발. 어떻게 잡으라는 거지? 근데 저거 아니 진짜 너무 세. 아니 우와 존나 멋있다. 장면이구나. 감히 하면서 그 이거 부셔졌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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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린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야, 야 이거 뭐야? 얘네 뭘? 아 근데 솔직히 블리자드 저리 가라 정도야. 진짜 잘 만들었어. 지리네. 블리자드 시네마틱은 인정이야. 존나 잘 만들었었으니까 지금까지는 순수 우리 국내 그 CG 거기서 만든 거라는 거잖아. 캬. 근데 솔직히 이 정도 뽑았는데 에버그레이스 나오고 바르칸 나오고 루 나오고 막 이지랄 해봐봐. 크으, 씨발 그냥 미쳐 날뛰겠다 그냥. 야.